이번 시간에는 만들어 놓은 루프 믹스를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더 잘 이해하시려면 고키 루프 믹스 사용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그란 버튼이 녹음 버튼인데요. 이 녹음 기능을 이용하기에 앞서서 먼저 루프 믹스 기능을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어 보시고 녹음할 것이 확정되었을 때 녹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프 믹스 버튼을 누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루프 믹스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음악을 만들 패턴을 각 영역에서 미리 한 개씩 선택해 놓고 기억해 둡니다. 모든 영역에서 선택하거나 단 한 개의 영역만 선택을 해도 녹음은 가능합니다.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면 녹음 대기 상태가 되면서 디스플레이에서 녹음 대기 중을 알려주는 신호가 깜빡깜빡 거리는데요. 이때 선택해 놓은 건반을 하나 누르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녹음이 시작되면 몇 마디째 녹음하고 있는지 화면에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동그란 공이 튀어가듯 아래쪽에 표시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한 마디를 네 박자로 나눌 때 몇 박자째인지 이렇게 녹음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녹음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음악이 멈추면서 녹음도 중지됩니다. 녹음이 중지되면 Song Save라고 화면에 뜨는데요. 음악이 마음에 들어서 저장하실 거면 엔터를 누르시면 되고 저장하지 않으시려면 엑시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음악을 쌓으면서 녹음할 수도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패턴을 다 골라서 틀어놓은 상태에서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루프 믹스 버튼을 누르는데요. 이번에는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로 패턴을 다 골라놓겠습니다. 이렇게 음악이 완성이 되었으면 플레이 스탑 버튼을 눌러서 음악을 일단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러놓고 플레이 스탑 버튼을 눌러서 지금 아까 틀어놨던, 골라놨던 음악을 플레이 시키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음악을 끝낼 부분에서 플레이 스탑 버튼을 한번 다시 누르면 녹음도 함께 중지됩니다. 녹음이 중지되면 Song Save라고 화면에 뜨는데요. 음악을 저장하실 거면 엔터를 누르시면 되고 저장하지 않으시려면 엑시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된 음악은 세팅 버튼을 여러 번 눌러서 Song Load 부분으로 가서 음악을 찾으시면 됩니다. 음악이 차례대로 저장되기 때문에 방금 녹음한 음악을 찾으시려면 번호의 맨 끝에 것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번호를 찾으셨으면 엔터 버튼을 누르시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된 곡이 플레이가 됩니다. 루프 믹스 사용 중에 만들어 놓은 곡을 완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정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클리어 버튼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시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그러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다시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틀었던 곡을 없애고 싶을 때에도 클리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때 곡을 완전히 메모리에서 지우시려면 세팅에서 송될 부분으로 가셔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